63번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평 주행 배관에서 연결된 교차 배관 중 배관의 총 길이가 18m래요. 교차 배관의 총 길이가. 그래서 교차 배관의 총 길이가 18m다. 여기서 배관에 설치되는 행가의 최소 설치 수량으로 알맞는 것을 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화재 안전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차 배관에는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마다 한 개 이상을 우리가 행가를 설치해야 된대요. 예? 이렇게 해라 이거요. 가지 배관에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에 자 교체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제 스프링클러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가지 배관, 요 교체 배관이면은 요 가지 배관과 가지 배관 사이에 행가를 하나를 이렇게 매달아라 이런 얘기야. 매달아라. 그리고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4.5m를 초과한다라고 한다면은 4.5m마다 하나씩을 설치해라 그런 얘기예요. 근데 가지 배관 수를 주지 않고 18m라고 했으니까 나누기 4.5m로 하면은 예, 계단이니까 여기서 계단이니까 몇 개가 나오느냐? 아, 요게 4개가 나오죠. 4개. 그죠? 4개가. 그래서 4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4번 전역 방출 방식 분말 소화 설비의 분사 헤드는 소화 약제 저장량을 몇 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냐? 30초 이내에 방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돼요. 자, 65번 상수도 소화전의 호칭 지름 100mm 이상을 연결할 수 있는 상수도 배관의 호칭 지름은 몇 밀리미터 이상? 75mm 이상을 이어야 되는 것이죠. 66번 예상 재현 구역에 공기가 유입되는 순간의 풍속은 몇 미터 퍼 세크 이하? 5미터 퍼 세크 이하입니다. 자, 67번 옥내 소화전 설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했어요. 네 번째를 보시면은 옥내 소화전 설비에 비상전원을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은 층수가 7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1500제곱미터라고 했는데 이게 2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68번 주차장 물분무 소화 설비의 수온량 기준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을 했어요. 이건 수온량은 20리터 곱하기 20분 여기다가 바닥 면적 최소 50제곱미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69번 피난 기구의 완강기의 기술 기준 중 최대 사용 하중은 1500N 이상입니다. 70번입니다. 분말 소화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서 분말 소화 약재의 저장 용기를 가압식으로 설치할 때 안전 밸브의 작동 압력은 최고 사용 압력의 1.8배 이하입니다. 71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의 배관 사용 기준에서 다음 중 부적합한 것은 했어요. 세 번째 것을 보시면은 배관 중 고압식은 12.5MPa 이상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5가 아니라 16.5MPa 이상입니다. 그게 틀렸어요.